삼성 갤럭시 탭 S7을 사용한 지도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간 100% 활용하고 싶었지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원래 제품이 가진 기능을 1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개인적인 기록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여기에는 삼성 노트 앱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일단 삼성 노트 앱을 실행해서 배경 템플릿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면 되고요. 가상 키보드 혹은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S펜을 이용해 내용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럴 때 펜 툴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펜이 있지만 이 중에 본인이 사용하는 펜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한 후 펜의 두께, 색상 등을 바꿔가며 글이나 그림을 그릴 텐데요. 자주 펜의 두께 또는 색상을 바꿀 경우에는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상단 배너에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저장된 펜은 삭제도 가능해서 언제든 새롭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즐겨찾기 배너를 갤럭시 탭 S7, 삼성 노트 앱 하면 어디든 놔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필기나 그림을 그릴 때 배너가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S펜의 에어 액션 기능을 활용해서 즐겨찾기 배너에 있는 펜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어 액션 메뉴로 들어가서 앱별 액션에서 삼성 노트를 터치해서 한 번, 두 번 누르기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S펜에 있는 물리적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즐겨찾기 배너에 있는 펜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두 번 눌렀을 때 이전 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즐겨찾기 배너가 앱 화면을 가리는 문제를 가볍게 해결함과 동시에 빠르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글씨 색상을 빠르게 바꿀 수 있어 에어 액션 기능을 자주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펜 툴은 S펜을 이용해서 1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놔둘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꺼진 화면 메모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은 아이패드에도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빠르게 메모할 일이 생겼을 경우 활용하면 편리하고요. 여기서 글씨 혹은 그림의 색상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꺼진 화면에서 기본 배경이 블랙이라 이대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화이트 배경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삼성 노트 앱 설정에 들어가서 꺼진 화면 메모 그대로 혹은 흰색 배경의 펜 컬러 그대로 흰색 배경에 검은색 펜 이렇게 세 가지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 노트 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상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일기 비스무리하게 저장해 두려는 목적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육아, 반려동물의 성장 일기로도 활용 가능하고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아플 때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참고할 만한 자료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일단 노트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 삼성 인터넷 앱을 화면 분할해서 띄워줍니다. 여기서 어떤 뉴스 기사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진을 드래그해서 메모 형식으로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텍스트도 블록을 설정해 드래그해서 메모로 기록해둘 수 있어 더욱 편리했고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이 잘 먹는 사료 또는 간식을 일기 형식으로 저장해 기록해둘 수 있습니다. 사료는 견주 또는 집사님들이 잘 기억하는데 간식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꿔서 먹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매번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사진으로 찍어둬서 기록해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빠르게 꺼내 확인하기 힘들고요. 이럴 때 이용하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알려드린 뉴스 기사의 사진을 드래그해도 좋지만 직접 간식을 갤럭시 탭 S7으로 촬영해 기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사진 옆에는 간단한 메모를 적어두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촬영은 물론이고 기존 촬영된 이미지를 첨부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반려동물이 아플 때 아픈 부위를 촬영해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기도 편하겠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성장 일기는 물론이고 전에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이죠. 그리고 음성 녹음을 해서 기록해둘 수 있기 때문에 글이나 그림, 사진과 함께 보다 디테일한 기록을 해두는 용도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요즘은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노트앱을 실행한 뒤 강의 영상을 들으면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이고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대목을 빠지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고요. 직접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듣는다면 음성 녹음으로 기록해둘 수 있어 강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 다시 들어볼 수 있어 학습 효과가 더 향상될 것 같고요. 삼성 노트앱은 어떤 다른 작업을 갤럭시 탭 S7으로 하고 있더라도 S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두 번 터치하면 새로운 노트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S펜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그간 갤럭시 탭 S7의 주된 활용 용도는 노트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은 펜을 지원하는 노트북이 많은데 사실 노트북은 성능도 좋고 화면도 커서 작업하기는 편하지만 빠르게 쓰기에는 태블릿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노트북보다는 휴대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갤럭시 탭 S7이군요.